아, 나오네, 철사구이. 수분 제대로 빠졌다 이거. 아, 튀김 그러네. 튀김은 들어가자마자 소리 난리 나겠는데. 내가 튀길게. 아, 근데 하나하나 정성 들이고 했구나. 자, 지금 이거. 아, 기가 막히게 끓는다. 와, 냄새 확 올라왔어. 근데 원래 이렇게 시켰다가 다시 한번 시킨 게 더 편한 것 같아. 아, 이게 오늘 너무 늦게 끝나서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수분 안 빠진 거 먹었지만 여기다 말려놓은 거 저걸 내일 아침에 튀겨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와, 맛있겠다. 와, 진짜 맛있겠다. 우리 아들들 같이 하자. 엄마 해주고 우리 딱 엄마 한 대까지 기다리고 있어. 어, 근데 진짜 엄마 아빠. 혼자 먹어봐. 뜨거워. 뒷맛이 입질도 살아있다. 응. 물기를 빼서 그런 거야. 하면 갈수록 요리가 는다. 하면 응? 갈수록 맛있어. 맛있다. 맛있다. 이 육질이 정어리 맛이네, 정어리 맛. 어, 맞아. 아, 맞다. 이게 크기만 다르지 다 같은 생선이야? 응. 아, 진짜? 응. 맛있다. 어머니, 내일 한번 더. 여기 뭐 할만하네! 한 매치 더 있죠? 와. 어? 어제 조개하고는 굉장히 비교되는 리액션이네. 와,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하는데, 맛없으면 우리도 좀. 나는 아무리 배가 고프든, 뭐, 그거를 떠나서 맛은 정말 냉정하게 평가하는 편이거든. 미식가. 근데 이건 진짜 맛있다. 맛 자체가. 이 생선은 어떤 요리를 해도 다 맛있을 것 같아. 맛있다, 이거. 거대한 호수 한복판에서 건져 올린 탕가니카 최고의 별미 다가튀김. 와, 진짜 맛있다. 오랜만에 기름진 식사도 했겠다. 오늘만큼은 푹 잠들 수 있겠는데요. 지금은 훨씬 맛있네. 훨씬 맛있네. 아니, 이 고기가 맛있는 것 같아. 아이고, 아버지. 정관이요. 뱀. 뱀이다, 뱀. 먹긴 패티가 없나? 여기 우리 저기 잤는데 저 앞에 있었어요. 이 독이 있는 거야, 적장? 독은 없는 것 같아. 독 있는 뱀 같으면은 바로 뒤돌아서 물어요. 이 물뱀인 거야. 그러니까 갔죠. 죽다 보니까 바로 막 물 쪽으로 도망가잖아. 물 쪽으로. 보니까 막 움직이도 이렇게. 그리고 또 빛이 반짝이니까. 내가 내일 보여줄게. 카페 왔어. 여기 자는데 여기 뭐야? 발 앞에 여기 꿈틀꿈틀 뭐가 움직여. 뭐야 발 앞에. 우리 자는데 주위에 있다는 얘기네? 지금 여기 있었다니까. 여기 신발 앞에. 그럼 어디서 기어나온 거지 이게? 이거 그늘에다가
빠졌네. 그거 보고 사실 조금 놀랐어요.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. 오싹하기도 하고. 사실